준비 없이 귀여워서 후턱대고 반려동물을 입양 후 다양한 이유로 반려견을 파양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사단법인 LCKD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태평동 탄천 인근 공영주차장의 짐과 함께 버려진 아이입니다 라며 구조 소식과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태평동 탄천 인근 공영주차장의 짐과 함께 버려진 아이라고 말하며 공개된 사진에는 가드레일에 묶인 상태였으며 옆에는 푹신한 쿠션 방석, 사료, 간식 등이 있었습니다. 입마개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입마개를 한 채 이곳에 버려졌지만 벗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버려진 반려견 옆에는 짐과 함께 보호자가 쓴 내장 불량 장문에 잡힐 편지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잡힐 편지에는 반려견 주인분의 구구절절한 현재 처한 상황이 쓰여 있었는데요. 먼저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의 가정에 평안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땐 그는 녀석의 이름이 모찌이며 2017년생 암컷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처음 데리고 온 날 말랑거리고 이쁘게 생겼다며 애들이랑 이름 지으며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며 5년 전 가족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한순간 혼자 남겨진 삶이 너무 힘들어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저만 바라보는 모찌를 보며 버텨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잃고 지옥 갔던 저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견주는 먼저 보낸 가족들 목까지 다해서 끝까지 품에 안고 지켜주고자 다짐했는데 제가 위안 말기에 이미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아 이 아이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며 가족 곁으로 가는 건 무섭지 않으나 혼자 남을 모찌가 눈에 밝혀 도저히 떠나질 못할 것 같아 몇 달간 여기저기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또 찾으며 헤맸으나 제가 잘못 살아온 것인지 아무도 키워주시겠다는 분이 없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그래도 이 아이만큼 저 없는 집에서 저만 기다리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만나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고 간다고 전했습니다. 또 착하고 순한 아이다라며 겁이 많고 예민한 건 제가 더 사랑을 주지 못한 탓일 거다. 그러니 제발 저희 모찌를 걷어달라. 살려달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찌에게 생길 새로운 가족을 위해 편지에 모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도 하였는데요. 반려견 모찌는 내성 발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곳을 만지면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먹였을 때 예민해지는지,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견주가 모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어 마지막에는 모찌에게 사랑하는 모찌야.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해. 말 잘 듣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았지? 사랑해 우리 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해당 단체에게 제보한 제보자에 의하면 지인이 공유해줘서 봤다며 제가 아는 모찌가 맞는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모찌의 주인분은 며칠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방팔방 알아보셨다며 제보자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두지 못해서 아이가 어찌 되었을지 걱정되었다며 결국 이렇게 보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였는데요. 이어 모찌가 보호소 들어온 일자를 보니 모찌 보내고 스스로 떠나신 것 같다며 주인분께서는 모찌는 세상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찌 보고 버텨보시라고도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하였습니다. 애지중지 공주처럼 이쁨만 받고 해맑게 웃던 모찌가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제발 주인분의 소원대로 모찌는 살아남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찌는 4월 29일 시 보호소에 입소했으며 9일 공고 기한이 종료돼 안엑스사 대상이 된 상황인데요. 암컷 믹스견으로 7살 추정이며 몸무게는 14.6kg입니다. 현재까지 모찌가 어떻게 됐는지 추가 내용은 올라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편지에 가족 잡아먹은 팍팍한 팔자가 모찌까지 잡아먹을까봐 무섭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감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찌는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니 편히 쉬세요. 공고기간이 지났는데 모찌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소식 알려주세요 등 견주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모찌의 공고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모찌의 견주가 작성한 편지 내용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